안녕하세요, 리자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윈도우즈 11 설치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없이 설치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윈도우즈 11의 설치 과정은 국가 또는 지역 선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역에서 한국을 한국의 키보드 종류 입력 방법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입력 예 업데이트 하는 중입니다. 피시 이름 지정하기에는 특정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후 다음 클릭.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컴퓨터가 재부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중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추가 화면입니다.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외에 어떤 옵션이 없습니다. 로그인도 안 되고요. 뒤로 돌아가서 이후 마지막 시도로 이메일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즉 더미 계정을 입력합니다. 다음 이메일 암호도 입력합니다. 오류가 발생했다라는 에러 메시지가 떴습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이 장치를 누가 사용할 건가요? 라는 화면에서 이름을 입력합니다. 암호를 입력합니다. 암호 확인을 합니다. 세 번의 보안 질문에 대한 임의의 답변을 입력합니다. 이제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여 윈도우즈 11 설치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없이 윈도우즈 11 설치를 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